전남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가 2024년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벌써 7년째 운영 중인 사업인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양질의 수업 제공을 위한 중고생 아카데미 교육을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2회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 수업과 학년별 특성에 맞는 진로, 진학, 면접 컨설팅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강생과 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고생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려 12개월간의 힘찬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원거리 거주 학생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고흥읍을 제외한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왕복 통학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장학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